안녕하십니까. 네, 최종인 원장입니다. 사장 고장 계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3장에서 이렇게 전력 운용했죠. 전력을 이렇게 특성, 송전하고 수전하고 이렇게 특성이 얼마고, 그 다음에 뭐 전력 원선도나 전력 조류에 의해서 보내고 받고 이런 것들을 얘기했는데, 이렇게 운용하는 것은 중요하지만은요, 운용하다가 사고가 발생할 수가 있죠. 그런 사고에 대해서도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보세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보세요. 사고 혹은 뭐 고장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전기에서 얘기하는 것하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전자 쪽에서 얘기하는 사고 고장은 다릅니다. 전기에서 송전에서 얘기하는 사고 고장으로는 우리가 보세요. 첫 번째 지락사고가 있어요. 지락사고. 네. 지락사고. 그 다음에 단락사고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단선사고가 있어요. 단선사고. 지락사고, 가장 많이 발생하는 사고는 지락사고로서 보통 80% 이상은 지락사고고요. 단선사고는 선이 끊어진다는 것인데, 이건 가장 발생 가능성이 낮습니다. 보세요. 이렇게 보면 돼요. 우리가 송전선로가 이렇게 있는데, 뭐두 가닥이라 볼게요. 두 가닥 있는데, 지락사고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나무가 이렇게 있어요. 나무가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있는데, 뭐 바람이 불어서 얘가 이 나뭇가지가 이렇게 연결돼 버립니다. 그러면 전선이 이렇게 땅으로, 지락이란 말은 땅으로 흐른다 해서 지락사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선이 이렇게 땅으로 흐르면 1선 지락사고고, 두 선이 만약에 이렇게 땅으로 흐르면은 2선 지락사고가 됩니다. 지락사고가 가장 많이, 송전선로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사고고요. 그 다음에 단락사고는 뭐냐면, 단락은 쇼트입니다. 쇼트. 뭐 이렇게 2선과 2선이 붙어버려요. 그러면 이렇게 가야 될 전류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흘러버리죠. 그래서 굉장히 큰 전류가 흘러버리는 것이 단락사고가 됩니다. 단락사고. 그 다음 단선사고는 뭐냐? 이 선이 어떤 원인에 의해서 끊어져 버렸다. 그랬을 때 단선사고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3장에서 그냥 무난한 전력 송전 수전을 얘기했는데, 지금은 고장이 난 상태를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럼 이 고장이 났을 때 원인을 밝히고 계산을 해야 되겠죠.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락사고를 계산하는 방법이 뭐냐면은, 우리가 회로 이론 시간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는데요. 대칭 좌표법이 있습니다. 좌표법. 대칭 좌표법으로 지락사고가 났을 때그 크기를, 지락전류 크기가 얼마고 전압 얼마고 그런 값들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단락사고도 대칭 좌표법으로 구할 수가 있어요. 대칭 좌표법 구할 수가 있는데, 이것뿐만 아니고 우리가 옴법, 퍼센트 임피던스법, 그다음 PU법. 단락사고는 이런 방법으로도, 대칭 좌표법뿐만 아니고 옴법, 임피던스법, PU법도 이런 방법으로도 계산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뭐 단선사고 나오면 어떻게, 단선사고는 선이 끊어져서 그냥 선 교체하고 붙이고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번 4장에서 해야 될 것은 주로 지락사고나 단락사고에서, 지락사고나 단락사고에서 대칭 좌표법이나 뭐 퍼센트 임피던스법 이런 방법을 가지고 고장의 크기, 고장 전류, 고장 전력 등의 크기를 계산하는 것이 고장 계산 4장에서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한번 4장 고장 계산을 시작을 해볼게요. 1번은 고장 계산입니다. 고장 계산의 목적. 이 고장 계산, 이게 사고가 나서 그 흐르는 전류를 밝힐 수도 있지만은, 사고가 나기 전에, 만약에 사고가 나면은 이만큼 큰 전류가 흐르니까 그것을 대비해야 되겠다, 이런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장 계산의 목적은 차단기의 용량 결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류가 이렇게 흘러요. 차단기가 이렇게 있습니다. 예, 이렇게 있어요. 그럼 평상시에는 100암피아가 흐르게 돼요. 그럼 이 차단기는, 야, 100암피아 흐르니까, 야, 넉넉 잡아서 나 150암피아까지는 견딜 수 있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고당이 났을 때 얘가 1000암피아가 흐르게 되잖아요. 맞죠? 그러면 평상시에 대비해서 150암피아를 했지만 고당이 날 수도 있으니까 얘는 150암피아가 아니고 1500암피아까지 견딜 수 있는 차단기를 설치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그런 목적이고요. 그다음 보호계전기의 정정이라는 겁니다. 정정이라는 것은 세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뭐 예를 들어서 지락사고 나면 100암피아가 흐른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보세요. 차단기 뭐 계전기라 할게요. 계전기를 일단 100암피아가 되도록 설정을 해 놓습니다. 그러면 이 계전기가 지락사고 100암피아가 흐르면 지락사고 나서 100암피아가 흐르면 이 계전기가 동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차단기에 신호를 주는 겁니다. 그러면 차단기가 차단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전기의 세팅 고장 전류 얼마로 세팅하냐면 그 전류에서 계전기가 동작한다 이런 의미에서 보호 계전기의 정정 세팅 값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통신선 유도장애 감소. 통신선 유도장애도 보통 뒤에서 하지만은 5장에서 하지만은 지락사고가 발생하면 통신선 유도장애가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것을 대비해서 우리가 이 지락전류 크기를 알면은 이 통신선에 대비를 할 수가 있다는 것. 즉 통신선 유도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통신선 유도장애 감소 등을 목적으로 이런 고장 계산을 한다는 겁니다. 그럼 고장의 종류는 언급을 드렸지만은 뭐 일단 단락 고장인데요. 단락 사고도 보세요. 선과 선이 지금 이렇게 선과 선이 단락하는 2선 단락이고요. 선과 선이 3선이 단락한 것은 3선 단락 사고라고 합니다. 그 단락 사고 종류에 따라서 계산 방법도 다른데 지금 여기에서 얘기할 때도 우리가 지금 이 책에서 얘기하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실기에서도 얘기하는 단락사고는 3선 단락사고 3선이 모두 쇼트 됐을 때 그때의 기준으로 단락사고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락 고장이 왜 위험하냐면 단락이 쇼트가 되잖아요. 우리 집에도 쇼트 나면 차단이 바로 떨어지는 것처럼 단락사고가 나면은 그 평소에 흐르는 전류에 비해서 뭐 20배, 30배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평소 전류보다 굉장히 큰 전류가 흐르게 돼요. 그러면 그 전류 걸렸을 때 빨리 차단하지 않으면 기기고 뭐고 전선이고 뭐고 홀라당 다 타버리기 때문에 빨리 차단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단락 사고가 많이 발생, 송전선에서 많이 발생한 사고는 아니지만은 그만큼 중요한 사고이기 때문에 중요하게 다루게 되는 겁니다. 그 단락 고장 차단기 용량 결정 말씀드렸던 것처럼 차단기 용량 결정 보호 계전기의 세팅값 설정이고요. 그다음 기계 가이드 전자력의 크기를 알기 위해서 큰 전류가 흐르면 거기에 따른 전자력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것을 알기 위해서 단락 전류를 계산하는데 뭐 온법이나 퍼센트 임피던스법이나 대칭 좌표법이나 피우법을 하는데 우리가 여기에서는 필기에서는 뭐 오음법이나 대칭좌표법 이런 것들 위주로 하고요. 보통 2% 임피던스법을 하고 나머지는 공식을 암기하는 수준으로서 넘어가시면 됩니다. 이것 자체가 대칭좌표법 이것을 이해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복잡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수업시간에 하기에는 너무 벅차고요. 이런 것을 보통 뭐 그 발송배전 기술사 있죠. 그런 기술사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공부하고 기사 수준에서는 공식 중요한 거 암기하고 넘어가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지락사고는 대칭좌표법을 하고 단선사고는 뭐 특별하게 전선 끊어서 전류가 흐르지 않는 사고이기 때문에 이렇게 분석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전류가 0이기 때문에요. 그러면 퍼센트 임피던스법을 보기로 하겠습니다. 퍼센트 임피던스법 말씀드렸지만 퍼센트 임피던스법은 뭐 단락 사고에 대비해서 하는 겁니다. 보세요. 퍼센트 임피던스를 하는데 이렇게 돼요. 우리가 이렇게 대지전하면 강합니다. 이고요. R이고 X입니다. R이고 X요. R과 X를 합한 것을 우리가 임피던스라 하고요. 지금 단상이라 보면 대지전압이지만 그냥 상전압이죠. 상전압일 때 이거 어디서 하냐
전기기기의 변압기 시간에 합니다. 보세요. 퍼센트 임피던스는 뭐냐면 전체 전압이죠. 여기에 전체 전압. 이것은 우리가 수전단 전압을 1이라고 할게요. 수전단 혼동하시니까 수전단 전압 기준으로 합니다. 수전단 전압이 1일 때 뭐다? 여기에 전류가 흐를 때 전체 임피던스가 있잖아요. 전체 전압에 대한 전체 임피던스 강하. 즉 보세요. 100V를 가했는데 1A의 절 임피던스가 1옴이에요. 그러면 100V 중에서 1 곱하기 1만큼 깎아 먹었다. 임피던스에서 전압을 깎아 먹은 그 비율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퍼센트 임피던스란 것은 여기에 곱하기 100을 해주는 거예요. 100을 해주는 겁니다. 100을 해주는 거. 그러니까 아 우리가 일반적 퍼센트 임피던스라면 이렇게 EIZ 곱하기 100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에서 우리 임피던스 값도 알 수가 있죠. 임피던스는 어떻게 된다? 넘어가니까 I 곱하기 100분의 퍼센트 임피던스 곱하기 2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퍼센트 임피던스 정의는 이렇게 나온 겁니다. 퍼센트 임피던스 정의는 2분의 IZ. 뭐? 여기 수전 전압 있죠. 수전 전압분의 여기 선로에서 깎아먹은 전압 강화의 비율, 그것을 퍼센트 임피던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요. 그럼 이렇게 했을 때 보세요. 예를 가지고 더 얘기를 합니다. 보세요. 퍼센트 임피던스는 뭐라고 했다? 2분의 IZ 곱하기 100%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있죠. 지금 송전을 하고 있잖아요. 송전을 할 때 이 전압의 단위는 기본적으로 2의 단위는 킬로볼트가 돼요. 킬로볼트. 네. 그러면 이 전압의 단위가 킬로볼트일 때는 우리가 어떤 조치를 해주냐면 2 곱하기 1000을 해줍니다. IZ 곱하기 100. 네. 왜 그러냐면은 보세요. 이거 뭐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요. 이렇게 만약에 2가 100V예요. 100V. I가 1옴이고 Z가 1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얘를 전압 100V라면 100분의 1 곱하기 1 곱하기 100% 하니까 전압 강화가 퍼센트 임피던스가 1%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얘를 킬로볼트로 합니다. 킬로볼트로 계산하면 100V는 얼마예요? 0.1킬로볼트죠. 0.1킬로볼트고 분의 1 곱하기 1 곱하기 100% 하면은 답이 안 나오죠. 0.1분의 하니까 1 곱하기 1에서 100 하니까 1000이 나옵니다. 따라서 여기에 키로로 바꾸면은 분모에 1000을 곱해주셔야만, 분모에 1000을 곱해주셔야만 얼마? 0.1 곱하기 1000 하면 100이고 100분의 1 곱하기 1 곱하기 100 하니까 앞에서와 똑같은 값이 나온다는 거예요. 즉 보세요. 여기에서 전압의 단위가 볼트였는데 여기에서 단위가 킬로볼트로 바꾸면서 분모에 1000을 해주는 겁니다. 1000을요. 그러면 이 값이 어떻게 되느냐? 약분되죠. 약분되니까 12분의 IZ가 된다는 겁니다. 12분의 IZ. 퍼센트 임피던스가 12분의 IZ. 여기에서 보세요. 분모 분자에 2를 곱해줘요. 분모 분자에 2를 곱해줍니다. 그러면 12의 자승분의 얼마? I 곱하기 2 하니까 전류 곱하기 전압하면 전력 P죠. 그래서 ZP가 된다는 겁니다. 다시 보세요. 지금 기억하셔야 될 거, 퍼센트 임피던스는 뭐다? 12의 자승분의 ZP예요. 12의 자승분의 ZP. 중요한 거, 이때 전압 2는 킬로볼트란 거. 2의 단위가 킬로볼트란 거. 근데 지금 제가 얘기를 할 때 단상으로 얘기했었죠. 얘는 우리가 단상이고 단상에서 전압 2는 뭐 대지전압이나 상전압이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단상에서 12의 자승분 ZP 이거 그냥 그대로 쓰시면 돼요. 근데 3상에서는 지금 제가 얘기한 거 이것이 전압 2가 대지전압이었죠. 맞죠? 3상에서는 10 곱하기 얘가 보세요. 대지전압을 선간전압으로 바꾸면 어떻게 된다? 루트 3분의 선간전압이 되고 그놈의 제곱입니다. 분의
이 Z가 뭐요? 한상의 임피던스죠. 맞죠? 한상 임피던스면 이 P도, 여기에 대입한 P도 한상의 전력이 돼요. 한상의 전력 얼마? 3분의 1P가 되는 겁니다. 3분의 1P. 그러면 그 값이 보세요. 루트 3분의 1에 제곱하면, 루트 3에 제곱하면 3분의 1이니까 약분이 되어서, 약분이 되어서 10V의 자승분의 ZP가 되는 겁니다. 요것이 삼상. 삼상. 공부하면서 좀 굉장히 헷갈리시는데, 결국은 이렇게 됩니다. 결국은, 퍼센트 임피던스가 보세요. 단상일 때 12의 자승분 ZP인데, 단상에서는 대지전압과 선간전압, 상전압을 구분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상에서 전압 제곱 곱하기 ZP예요. 예, 전체 ZP인데, 삼상에서는 뭐가 된다? 선간전압이냐 상전압이냐 대지전압 고민할 필요 없지요. 없지. 선간전압, 우리 주어진 선간전압 있죠? 10 곱하기 선간전압 제곱하기 ZP죠? 단상에서 E가 3상에서 V가 되면서 이 전압 선간전압이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억하실 공식은 요겁니다. 근데 우리가 송전에서는 보통 3상을 얘기하죠. 맞죠? 그래서 요거 3상에서 퍼센트 임피던스는 10V 자승분의 ZP다. 요거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기억하면은 이렇게 되죠. 보세요. 퍼센트 임피던스는 뭐다? 10V 자승분의 ZP가 됩니다. 퍼센트 임피던스는. 그러면 퍼센트 리액턴스는 10V 자승분의 임피던스 대신에 리액턴스 들어가면 돼요. XP. 그 다음에 퍼센트 저항은, 퍼센트 저항은 10V 자승분의 RP예요. 너무 지금 과정상에서 조금 복잡한 것은 있었지만은 결과 무조건 외워주셔야 되는 것이고요. 요거 결과는 똑같이 ZXR만 들어가니까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 똑같으니까 뭐 크게 외우는데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단락 전류가 봅니다. 단락 전류. 앞에서 설명 드렸지만은 퍼센트 임피던스법은 단락 전류 구할 때만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볼게요. 우리가 이렇게 볼게요. 저항과 리액턴스가 이렇게 있어요. 여기에서 뭐 전압을 이런 이것 2라고 할게요. 예, 대지전압 2라고 합니다. 이때 얘를 단락을 시켰을 때 여기에 단락시켜서 흐르는 전류는 얼마냐? 얘가 지금 임피던스죠. 임피던스고 얘가 전압입니다. 따라서 IS는 뭐 단락전류 뭐다? 임피던스분의 전압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다음 시간에 하는데요. 단상뿐만 아니고 삼상에서도 삼상 단락사고 시 단락전류는 이거예요. 이거. 네, 그래서 이것이 단상과 삼상 모두 삼상 단락전류, 그 단상 단락, 삼상 단락 모두 이거예요. 따라서 보세요. IS는 Z분의 E인데 앞에서 Z를 뭐라고 했느냐 보세요. Z를 퍼센트 임피던스는 2분의 IZ 곱하기 100이라 했죠. IZ 곱하기 100. 따라서 Z는 얼마가 된다? I 곱하기 100분의 퍼센트 임피던스 곱하기 2가 됩니다. 그러면 이 값을 Z자리에 넣어요. 그럼 보세요. 2가 되고요. Z자리에 I 곱하기 100분의 얼마? 퍼센트 임피던스 곱하기 2를 하니까 약분이 되고 올라가죠. 얼마? 퍼센트 임피던스 분의 100 곱하기 정격 전류가 되더라. 이 말입니다. 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공식이에요. 단락 전류를 뭐 퍼센트 임피던스와 뭐 정격 전류 가지고 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퍼센트 임피던스 알고 정격전류 알면 단락되었을 때 얼마가 흐른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차단기의 용량을 설정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다시 합니다. 예, 네. 단락전류를 쓰면 다시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공식. 까먹으면 안 돼요. IS는 퍼센트 임피던스 분의 100 곱하기 정격 전류다. 단락 전류는 퍼센트 임피던스 알고 정격 전류 알면은 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보세요.
삼상 단락 전류는 어떻게 되는가? 삼상 단락 전류 지금 요게 단상이다 삼상이라 그랬죠. 단상이다 삼상이라 그랬습니다. 그랬을 때 보세요. 퍼센트 임피던스 분의 100 곱하기 우리가 전격 전류 전격 용량은 루트 3 V I입니다. 맞죠? 이때 단위는 킬로볼트 암피아고요. 따라서 전격 전류는 또 이렇게 구할 수가 있죠. 전격 전류 얼마? 루트 3 곱하기 V분의 PN이에요. PN. 근데 이때 PN의 단위는 킬로볼트 암피아여야 됩니다. 지금 용률을 안 곱했으니까 만약에 얘가 지금 킬로와트가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용률 코사인 세타를 곱해줘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전격 전류를 가르쳐 준 경우가 있고 전격 전류를 가르쳐 주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전격 전류를 가르쳐 주지 않았을 때 전격 용량과 전압을 가지고 이렇게 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삼상 단락 전류로. 그 다음에 보세요. IS는 보세요. 지금 퍼센트 임피던스 분의 100 곱하기 전격 전류라고 했습니다. 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예를 들어서, 전격 전류가 만약에, 뭐, 10A예요. 10A인데, 퍼센트 임피던스가, 5%예요. 5%. 5%입니다. 그러면, 뭐냐? 퍼센트 임피던스 5% 분의 100 곱하기 전격 전류 10A니까 얼마요? 200A라는 거예요. 즉 평소에는 전격이 10A가 정상인데 단락이 발생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퍼센트 임피던스 값이 5%라고 하면은 단락 사고 발생하면 전격 전류 20배가 되는 200A가 전류가 흐른다는 겁니다. 근데 200A 흐른다고 해서 차단기가 화려한 타버리면 안 되죠. 이 차단기는 계속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차단기는 200A를 견딜 수 있는 그런 차단기를 사용해야 된다. 이런 의미예요. 네. 그 다음에 다시 봅니다. IS는, 퍼센트 임피던스 분의 100 곱하기 전격 전류인데요. 여기에서 삼상 보세요. 왼쪽 오른쪽이 좌변 우변에 똑같이 루트 3V를 곱해요. 루트 3V. 루트 3V를 곱합니다. 그러면 루트 3배의 전압 곱하기 단락 전류를 이게 뭐냐면 전격 예. 차단 용량이라 합니다. 전격 차단 용량. 그럼 여기에서 이렇게 대략적인 것만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전류를 전압에다가 전류를 단락 전류를 곱하잖아요. 그러면 전격 차단 용량은 전격 단락 용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단락 용량이고 요놈 뭐예요? 루트 3 곱하기 전압 곱하기 전격 전류가 얘는 우리가 뭐 기준 용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준 용량. 그래서 보세요. 다른 전압은 같은데 여기는 단락 전류를 구했고 여기 곱했고 여기는 전격 전류를 곱했기 때문에 이놈을 우리가 보세요. 이놈을 단락 용량 PS라 하고요. PS라 하고 요놈을 퍼센트 임피던스 분의 100 곱하기 요놈을 전격 용량 기준 용량 PN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태가 비슷해요. 형태가 비슷한데 뭐 단상이나 삼상이나 똑같이 보세요. 단락 전류는 퍼센트 임피던스 분의 100 곱하기 뭐 전격 전류가 되고요. 단락 전류는 그 다음에 단락 용량은 퍼센트 임피던스 분의 100 곱하기 뭐 기준 용량이 된다는 겁니다. 기준 용량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얘기한 겁니다. 네. 그래서 삼상 단락 용량은 이렇게 된다. 예. 그런데 요거 있죠. 필기에서는 크게 뭐 조금만 구분해 주시면 되는데요. 실기에 가면 이 구분이 많아요. 보세요. 분명히 이렇게 됐어요. 보세요. 제가 지금 PS라고 했어요. PS는 퍼센트 임피던스 분의 100 곱하기 전격 용량이라고 했습니다. 전격 용량이요. 얘는 보세요. 분명히 뭐냐면 단락 용량입니다. 단락 용량이고요. 요 놈은 우리가 기준 용량이요. 그랬을 때 보세요. 우리가 기준 용량을
계산 전압과 전류를 가지고 계산하다 그러면 루트 3 곱하기 V 곱하기 I입니다. I. 여기에서 V는 뭐냐면 공칭전압이에요. 공칭전압. 그리고 얘는 뭐 전류인데 전격전류, 전격전류. 그래서 기준 용량은 루트 3 곱하기 공칭전압 곱하기 전격전류로 구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단락 용량 있죠? 단락 용량은 단락 용량 루트 3 곱하기 V 곱하기 IS가 됩니다. 단락 용량은요. 얘는 똑같이 공칭전압이고요. 얘는 뭐예요? I가 아니죠. 전격전류 아니죠. 여기에서는 단락전류가 됩니다. 단락전류. 그 다음에 P, 뭐 S라고 하는데 요 P 차단이라고 해요. 차단. 차단 용량이라는 것이 또 있습니다. 차단 용량 뭐냐면 루트 3 곱하기 V, S, VN, 뭐 VS라, VN을 할게요. 곱하기 IS예요. 뭐냐? 여기에서 얘기하는 VN이라는 것은 전격전압이에요. 전격전압. 차단기 전격전압입니다. 그 다음에 IS는 똑같이 단락전류. 단락전류, 요거 혹은 차단전류라고 그래요. 차단전류. 이런 거 굉장히 헷갈릴 수가 있는데, 잘 보세요. 기준 용량이란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공칭전압 있죠? 뭐 22,900볼트, 66,000볼트 그런 공칭전압에다가 전격으로 그리고 일반적으로 평소에 흐르는 전류를 곱한 것입니다. 단락 전류, 요번에 PS는 뭐냐면 단락 용량이요. 제가 말씀드렸죠? 단락이 발생되더라도 이거 10A가 흐르다가 200A 흐르더라도 이 차단기는 견뎌야 된다는 겁니다. 그 견뎌야 될 최소 용량을 단락 용량을 하는데 그 단락 용량은 전압은 똑같이 공칭전압을 곱해요. 곱하는데 여기에 IS는 뭐냐면 차단 전류를 곱해서 구한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 얘는 보세요. 차단 용량이란 뭐냐면 실제 설치해야 될 설치할 차단기 용량을 얘기합니다. 설치해야 될 차단기 용량. 이 설치해야 될 차단기 용량은 뭐냐? PS를 넘어서 얘는 뭐예요? 한도요. 딱 그까지 견뎌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만큼의 용량이 차단이 걸리니까 얘는 견뎌줘야 된다는 것이고 얘는 그것을 넘어서 안전빵으로 더 여유있게 그래서 최소한 요것보다는 더 크게 얘보다 갖게 하면은 견딜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괜찮긴 한데 여유를 주면 이것까지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전압은 차단기의 전격 전압이라고 그럽니다. 공칭 전압보다 조금 더 큰 값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22.9kg의 공칭 전압인데 이것이 차단 전압은 전격 전압 얼마냐면 차단기 전격 전압은 25.8kg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단락 용량 구할 때는 22.9kg를 곱한다는 거고요. 차단 용량 구할 때는 25.8kg, 즉 차단기 전격전압을 곱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 차단기의 용량은 이것 최소 이것 이상.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값으로 많이 계산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구한 PS는 뭐다? 이렇게 구한 PS는 뭐다? 퍼센트 임피던스가 단락 용량이에요. 예. 이겁니다. 이거. 네. 이런 거 혼동하시면 안 돼요. 예. 그래서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고요. 이렇게 기억해 주시고 네. 지금 교재도 있지만 단락 용량을 구할 때는 공칭전압 대입하고 차단 용량 대입할 때는 전격전압을 대입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장 계산은 순서입니다. 고장 계산 순서는 우리가 이렇게 보면 됩니다. 보세요. 예를 들어서 뭐 발전기 이렇게 했어요. 발전기 했어요. 100kg 기준으로 10%입니다. 이거 주어진 거죠. 기준 용량과 그 다음에 퍼센트 임피던스가 주어져요. 얘는 보세요. 200kV 암페어 기준으로 20%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얘가 이렇게 병렬로 운전이 됐다고 해요. 병렬 운전이 됐다고 했을 때 여기에 차단기 용량을 구합니다. 차단기 용량을요. 네, 차단기 용량을 구합니다. 그럼 보세요. 간단하게 보면 이렇게 돼요. 지금 기준 용량의 선정이 있습니다.
기준을 보세요. 어떤 사람은 100kV A 기준을 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200kV A 기준을 할 겁니다. 이것은 어떤 것을 선정하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만약에 200kV A를 기준으로 선정했다고 하면은요. 200kV A 기준으로 선정합니다. 선정했어요. 일단 퍼센트 임피던스 기준 용량으로 환산을 합니다. 보세요. 얘는 200kV 기준으로 20%입니다. 그러면 얘는 100kV 기준으로 10%죠. 맞죠? 10%입니다. 보세요. 퍼센트 임피던스는 10의 자승분의 ZP에 의해서 10의 자승분의 ZP에 의해서 퍼센트 임피던스는 용량에 비례합니다. 즉 기준을 내가 200으로 잡았잖아. 근데 얘는 100kg 기준으로 10이니까 얘도 내가 200kg 기준으로 잡으면은 얼마? 20%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얘는 똑같으니까 가만히 두는데 얘는 200kg 기준으로 잡으면 20%가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단락 전류 퍼센트 임피던스를 합산합니다. 퍼센트 임피던스 환산하는데 보세요. 200kg 기준 잡고요. 얘도 20%, 얘도 20%인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병렬이죠. 그러면 20%, 20% 병렬이니까 20 더하기 20분의 20 곱하기 20 하면 얼마다? 10%가 된다는 거예요. 10%. 즉 얘를 다 합하면 200kV A 기준으로 해서 10%라는 거예요. 10%. 그럼 보세요. 여기 했을 때 퍼센트 임피던스가 합산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 차단기의 용량을 구하고 싶어요. 차단 용량 어떻게? 단락 용량은 뭐다? 앞에서 퍼센트 임피던스 분의 100 곱하기 기준 용량. 얼마? 퍼센트 임피던스 10%. 그 다음에 100 곱하기 기준 용량 얼마예요? 200kV가 됩니다. 얼마? 2000kV A니까 차단기는 2000이니까 2MV A. 즉 이런 선로에서 내가 안전하게 운전하기 위해서는 이 차단기의 차단 용량을 얼마? 2MV로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네. 2MV로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전압이나 단락 전류 등이 주어졌다고 하면은 우리가 전격 지금 요 놈은 차단 용량인데 뭐 단량 용량인데 차단 용량도 구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차단기의 크기를 선정할 때는 우리가 뭐 전격 용량이 있을 것이고 차단 용량이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이렇게 구한 퍼센트 임피던스로 구한 단량 용량이 있을 겁니다. 그 중에서 어떤 거 뭐 최소 이놈을 하라는 겁니다. 최소 이놈. 그러니까 차단기의 용량은 단량 용량보다는 같거나 크게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차단기의 차단 용량은 구한 개통의 단량 용량보다 크게 설정하는 것이 정석이 됩니다. 그래서 고장 개장 순서는 지금 제일 간단하게 했는데요. 실제 시험에서도 그렇고 이게 실기에서도 자주 출제되는 겁니다. 이렇게 필기에서는 물론 많이 나오고요. 이렇게 우리가 차단 용량 혹은 단량 용량을 계산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 이름만 하는 PU법은 뭐냐? PU법은 우리가 이렇게요. 우리가 퍼센트 임피던스 법은 뭐요? 2분의 IZ 곱하기 100%였죠. 맞죠? 퍼센트 임피던스 법. 근데 PU법은 Z는 뭐다? 2분의 IZ. 예. ZPU. 그래서 얘는 PU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좀 혼동스러울 수가 있는데 Z는 2분의 IZ인데요. 여기에서 이 Z의 단위는 PU입니다. 즉 앞에서 한 것과 다른 것은 100% 곱한 것을 100% 안 곱한 거예요. 따라서 Z는 PU법은 퍼센트 임피던스법을 하는 것보다 값이 뭐다? 100분의 1이 작다는 겁니다. 잠깐 예를 들어 이거 뭐 10% 퍼센트 임피던스가 10%다 그러면 얼마? Z PU는 얼마다? 0.1이란 겁니다. 100분의 1이니까 0.1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PU법은 뭐 개념 정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고단 계산이 지금 여기 했는데요. 이거 자체가 전혀 뭐 꼭 시험을 위해서라기보다도
전기 전체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이런 개념 자체들, 용어 자체들 있죠. 이것들이 자체가 전기를 공부한다고 하면은 상식적으로 기억해 주셔야 될 부분들입니다. 예, 공식도 물론 정리를 해 주시고요. 예, 요 부분 잘 정리해 주시고,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